아. 허허허. 오늘은 바로 안녕하세요, 치킨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호호입니다. 겁나 크리스마스. 뽀뽀뽀뽀. 스테이트먼트. Sound i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ing on a film set. Difference in performance with an Are you having issues with your film sound quality? Sound is insanely important. Cam configuration in오늘의 리뷰는 요겁니다. 로드 비디오 마이크 프로는 샷건 마이크로 샷건은 아니고요. 먼 거리에 있는 음향을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긴 마이크로 전방의 음원 위주로 픽업하는 지향성 마이크의 일종입니다. 후방과 측면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전방의 대화를 녹음하는데 아주 유용한 마이크입니다. 로드 비디오 마이크 프로에는 전원 스위치와 데시벨 스위치가 있는데 전원 스위치에는 파워와 하이패스 필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필터는 저주파 음원 및 녹음 도중 덜컹거리는 소리와 같은 잡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지금 로드 마이크를 테스트하러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들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시끄러운 곳에서 얼마나 작동을 하는지 지금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마이크 프로를 테스트하기 전에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에듀티지 핀 마이크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핀 마이크로 테스트, 거리는 한 5m 정도 되고요. 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핀 마이크로 테스트하는데 제 말소리가 들리나요? 이 정도까지가 지금 1m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로드 비디오 마이크 프로를 살펴볼까요? 네, 지금 거리가 5m 정도 되는데 로드 비디오 마이크 프로 모드는 일반 모드고요. 데시벨은 0데시벨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리가 한 2m 정도 되고 모드는 일반 모드고 거리는 2m에 데시벨은 0데시벨입니다. 하이패스 필터를 작동시키고 데시벨 레벨을 올려보겠습니다. 비디오 마이크 프로 일반 모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해서 20데시벨을 올려서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리는 아까와 동일하게 한 6m 정도 됩니다. 자, 지금은 거리가 2m 정도 되고요. 하이패스 필터를 적용하고 지금부터 로드 마이크 프로 음향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메라로 360도를 회전을 할게요. 지쿠니의 유튜브 채널 완전제미터 완전정보가 함께 구독해주세요. 지쿠니의 구독해주세요. 지쿠니의 채널 구독해주세요. 자, 지금 잘 살펴보셨나요? 시작권! 자, 지금까지 로드 비디오 마이크 프로의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의 가격은 30만원 전반대인데요. 가격만 봤을 때 초보가 접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는데 마이크의 구매 용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야외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핀 마이크 하나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요. 하지만 핀 마이크는 나 혼자서만 말할 경우에만 해당이 될 뿐만 아니라 녹음한 다음에 싱크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핀 마이크는 다소 불편함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나 혹은 실내에서 다수의 대상으로 마이크를 촬영하는 경우는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준비하거나 동영상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DSLR을 가지고 한번 고려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쿤이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